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발사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공동공부 관련된 기획안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사믹 안에서 여러 개의 발사믹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 하나의 탭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탭을 클릭해 보면 우리 생활코딩 그 모바일 공동공부에 웹 버전에 대한 기획안이 이렇게 있고요. 그웹 버전에 대한 모바일 버전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새로운 파일을 제가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New Blank Mockup이라고 하는 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탭이 생기죠. 그러면 그새 탭에서 여러분이 Ctrl S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과 그 파일이 저장될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드랍박스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오픈 튜토리얼스에다가 서비스 키에게 발사믹 뭐를 할까요? 뭐퀵 에디트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발사믹 확장자가 BMML이라고 하는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퀵 에디트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발사믹 이 프로그램의 탭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기획을 한번 해봐야겠죠? 제일 먼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웹브라우저라고 써있는 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컴포넌트, 즉그 템플릿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자, http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우리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를 기술해 주고요. 그리고 화면의 바깥쪽에 아무나 빈 공터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 스케치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opentutorials.org라고 한 URL이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예를 들면 웹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를 자, 여기에다가 생활코딩이라고 적고 싶으면 생활코딩이라고 적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활코딩이라고 적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환경에서 한글이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기 에디트 뷰 있죠? 뷰에서 유즈 시스템 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체크하시면 한글도 잘 작성이 되고요.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글이 잘 표시가 안될 겁니다. 폰트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요건 그렇게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더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 템플릿별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템플릿을 빠르게 찾을 때이 카테고리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탭 기능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탭을 드래그해서 화면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콤마가 있죠? 이런 것들은 감으로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콤마는 생활 코딩. 자, 콤마 두 번째는 생활 표현 표도 코딩.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탭에 이렇게 이름들이 지정이 됐죠. 자, 그리고 요 탭에 그요탭 윈도우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 마우스 포인트를 이 과장재를 갖다 놓고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다가 또 다른 컴포넌트를 집어넣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 아코디언에 대한 요 제목들을 지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탭에서도 보여드렸고 브라우저에서도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굳이 편집하지 않아도 이제는 감이 오시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면 아코디언이라고 하는 나름 복잡한 컴포넌트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룹 네임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 여기다 스크롤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스크롤을 추가해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 여기 그 필드셋이라고 하는 거 옆에 스크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UI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발사믹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디자인하시다 보면 여기 있는 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순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해야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뭐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요 그 스크롤 있잖아요. 이 스크롤을 이 화면 뒤쪽으로 요 그룹 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요 필드 셋 뒤로 보내고 싶을 때는 자, 여기 클릭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 오른쪽 클릭하는 건 없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프로퍼티 창이 있거든요. 요 선택한 요 구성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요 그룹 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필드셋을 여기 있는 요 스크롤 위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자, 스크롤 위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룹셋을 필드셋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레이어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레이어는 뭐죠? 층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요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 템플릿들을 그 템플릿들이 어떤 층위를 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필드셋을 여기 있는 요 스크롤 앞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자,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nd backward, send back이 있고 send forward, send front가 있습니다. bring to front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ward라면 한 칸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bring to front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제 뒤에 있는 이 오브젝트, 제 뒤에 있는 템플릿이 가장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브라우저를 제가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bring forward라는 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한 칸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 있었던 탭 위로 올라오면서 탭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bring to front를 클릭하면 요 템플릿이 가장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면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되돌리기 할 때는 Ctrl Z를 누르면 되돌리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돌리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그룹핑해야 되는 필요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선택을 합니다. 요 구성 요소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탭과 아코디언과 필드셋과 그리고 스크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클릭하면 그 그룹에 해당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크기가 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옆에다가 다른 구성 요소를 넣고 싶다. 뭘 넣을까요? 예를 들면 뭐 콤보 박스나 버튼 같은 것도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삽입을 하고 또 이것들 간에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룹을 해제할 때는 여기에 있는 ungroup이라고 하는 속성을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발사믹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이 위쪽에 있는 템플릿이 무엇인지 설명드렸고요. 거기 있는 템플릿을 적용할 때는 드래그 앤 드롭해서 화면으로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템플릿 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뭐 레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템플릿들은 이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옵션들을 이용해서 요 층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룹과 언그룹을 이용해서 이 연관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그룹핑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발사믹에 대한 사용법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것저것 드래그 앤 드롭 해보고 여기 있는 옵션들을 이것저것 조작해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진 않고요. 사용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